여러분들이 이제 4주 푸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4주 푸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뜻대로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힘들다. 그래서 4주 푸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령. 첫 번째가 억부론, 억부론. 강한 것은 힘을 빼주고 약한 것은 힘을 보태준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으면 죄다 신약이 돼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억부론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물상, 물상론. 형상, 형상이나 물상이나 좀 다르지만, 그 내가 세 번째, 이 형상과 같으면 내가 구조론이란 말을 하는 구조론, 구조. 일단 내가 4주를, 8자를 뽑아놨을 때, 이게 어떻게 탁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4주 풀이가 5년과 6년과 힘듭니다. 잘 안 될 뜻대로. 4주를 푸는 요령을 지금 배우신다. 그래서 이거 3개월 특강을 한 건데, 일단 사주는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억부론, 강약과 용신, 이게 이걸로 해서 용신만 뽑으면 공부 끝났다. 그 용신이 뭐냐고 막 서로 물어보고 따지고, 용신 갖고 싸우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에? 용신을 뽑으려면 강약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엄격하게 구분되는 사주도 있지만 중화된 사주도 있고 특수한 사주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럼 요즘 계속 유행하는 물상론, 그죠? 물상, 지금 어떤 물상이다, 그지? 생긴 것이 어떻다고 보고 푼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구조론인데, 사주 팔자라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전생의 업보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는데 육체도 딱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못 바꿔요. 쌍꺼풀 진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다운 사람, 여자다운 사람, 얼굴 딱 정해서 태어나는데, 그 정해서 태어난 것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고 갈고 닦아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 안 됩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사주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비참하잖아, 그지? 사주도요, 어느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100억 재산간지 10억 재산 건지, 그죠? 내가 장화까지 올라가는 놈인지, 만년 과장으로 끝날 놈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전생에 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주 팔자가 이렇게 딱 내가 타고 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탁 나오면서 우리가 공기를 흡수합니다. 대기를. 그 기를 받는 거지. 우주의 기가 그때 인생의 60%의 기가 들어오는 거야. 어렸을 때 기가 들어온다, 그죠? 사주팔자는 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태어난 날을 가지고 거꾸로 입태일을 계산해. 저번에 지금 입태월, 입태일을 계산 방법이 있어.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뭐 자오일에 태어난 사람, 그 충을 합니다. 자오일에 태어난 사람 입태일이 뭐 300일에서 365일 사이고, 진술 이게 다 돼 있어. 그 자연 법칙상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 걸 갖다 쓰면 지금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270에서 365일까지 돼 있어요. 입태일이 아주 광범위 돼 있는데, 내가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입태일이, 입태일 뽑는 법이 있고, 입태일은 한의학에서 뽑는 거고요. 사주 팔자는 입태월을 뽑습니다. 입태월. 임신한 월을 뽑는다.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입대됐을 때, 딱 그날 밤에 엄마하고 잠을 해서 내가 입대됐을 때 오장육부는 결정이 되고 육체는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10개월, 9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면서 첫 번째 대기를 마실 때, 그때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의학은 신은 안 봅니다. 연월일만 보게 돼 있어요. 신은 안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한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를 하니까 시까지 다 보고, 시까지 다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질병론을 할 건데, 질병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는 질병하고 역학에서 질병이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의학에서 이제 이 경금이라는 게 있는, 경금. 경금. 경금을 한의학에서 금이니까 폐나 대장으로 보는데, 명리에서 뼈로 봐요, 뼈. 아시겠죠? 금이 뼈대잖아. 뼈로 본다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그지? 그렇고, 구조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조를 먼저, 여러분 풀 때 구조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상을 도입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구조를 먼저 보고,
그 물상을 지금 사주를 하나 올릴게요. 사주가 병자년에 임진월에 임진월 3월달 임진월에 그다음 신유일에 신유일에 무술시에 태어난 이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 대운은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에 돼가지고 요거는 말 맞다는 이제 운의 운시라죠. 운시고 사오미가 30년 동안 사오미 운 타고 30년 신유일 운 타고 그다음에 수운을 탈 것이 대운이다. 대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 오행을 구분해 보면 목화 토 금수. 이 사주는 원판에는 목이 없다. 그죠? 화는 여기 하나 있고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금은 두 개가 있고 수기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있다. 사주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사람은요. 이 사주는 내가 허여명이라고 파오리명이라고 포여명이라고 대만의 유명한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 유명한 사주쟁인데 이 사람 책 그 적천수 풀인가 그쪽에서 내가 발췌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실제 대만계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 박사야. 유명한 사람이래. 그 정도가 써 있어. 설명은 별로 없었는데 그 내가 이걸 예문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제 풀어 드리면서 사주 이렇게 풀어를 하려 그럽니다.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항상 여러분은 일간만 가지고 일간 중심으로 다 풀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일간은 신금이 알아두시고 일단 연월일시에서 나는 운명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묘화실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앞에 걸 무조건 먼저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궁의 이론인데 앞에 걸 먼저 쓰고 뒤에 건 나중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과 월은 부모와 조상의 궁이니까 선천적이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일시는 후천적이다. 그죠? 개성이다. 그죠? 개성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부와 자식 문제니까 하긴 요즘 말에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앞에 글자 앞에 쓸 수 있는 글자는요 일단 오행으로 하면 편하다 그지 앞에 쓸 수 있는 글자는 화 쓸 수 있고 수 쓸 수 있고 토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쓸 수 있는 글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 건 그다음에 이제 자진합이고 진유합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러분 자꾸 이제 이게 자진합 진유합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진합 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진의 입장에서 본다, 그지? 진. 진은 초반에는 어떡한다? 자와 합을 하고, 중년 넘어가면 어떡한다? 유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린다, 그지? 항상 처음에는 진은 자와 합을 할 것이고, 이렇게 결은 넘어가면 유와 합을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진이란 놈은. 내가 아니고 진이란 놈. 이 나머지 글자가 전부 나의 것이지만, 그래서 앞에 글자 중에서 누구나 사회생활 이거는 지금 이거 하는 거는요 사회생활 내가 사회에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빌딩 사고 돈복을 출시하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놈 씁니다 강한 놈 신약 신강에 전혀 관계없이 강한 놈 쓴다 그지 일단 강한 놈을 쓰지 약한 놈은 아무도 안 쓴다 내가 노래방 가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부르지 약한 노래 누가 부르겠어요 강한 놈을 쓴다고 해놓고 그러면 억부론에서 아유 강한 놈 쓰면 딱 브레이크 걸리지만 강한 놈을 쓴다 해놓고 이제 강한 놈의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형상이냐를 보는 거죠. 강한 놈이 어떤 형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놈은 화가 있고 수가 있고 토가 있는데 지금 무슨 강하고 안 강하고 내가 몇 번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강하다는 것은 자 강약은요. 억부에서 많이 한다. 강약은요. 그냥 오행의 강약을 보시면 안 돼. 오행의 강약은 비견겁재와 인성은 내 편이고 식재관은 남의 편이 돼가지고 힘이 빼고 해서 이 분류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오행의 강약만 보는 건데 그래 보시면 안 되고 오행의 강약하고 물상의 강약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약은 보는 거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계절이 언제냐 계절. 월지나 월지. 계절이 언제냐를 봐요. 계절. 계절이 언제입니까? 임묘진의 봄의 계절이야, 그죠?
임묘지는 목이 강할 계절인데 진은 또 목은 목이지만 토월이잖아. 토월 그죠? 진월, 수월, 축월, 미월이 토월인데 임묘진의 진은 봄에 목에 가까운 토다. 그지? 왜냐하면 춘삼월에 모든 생물이 다 기어 올라온다. 자라 올라온다. 그래서 자라 올라오는 건데 그런데 3월인데 목이 자기 나발이잖아. 그죠? 목하고 바로 넘어가는 여름인데 자기 계절에 태어난 글자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이 제일 강하고 반대로 금은 약할 소지가 크다. 그지? 봄은 목이 성장하는 거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번째는 아래율이 있는 거 아래율.